Wow. Wow, this looks amazing. Wow,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이거 보세요. 세 가지의 고기가 전부 포함된 닭, 오리, 그리고 돼지고기. 이렇게 세 가지의 고기가 전부 한 덮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자태가 아닌가요? 이 자체로도 아름다운 자태입니다. 일단 돼지고기. 아, 대박. 후추 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고기에서 들어오는 건지 밥에 있는 것 같아요, 후추가. 특이하게 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고기 먹었을 때 되게 달달하면서 꽉 차는 이런 고기 맛이 있는데 거기에 이 후추밥으로 딱 땡겨주네요. 맛을 확 땡겨주네요. 확 땡겨줘. 입맛이 확 사네. 이 차슈라고 하시던데 이 돼지고기가 겉에는 되게 뭔가 바삭한 느낌이고 안에는 되게 촉촉해가지고 진짜 잘 구워진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웠지? 신기하다. 그럼 이번엔 오리를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일단 껍질이 살짝 바삭하고요. 껍데기가 바삭한데 밑에 고기는 너무 촉촉하고 양념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된 것 같은데 맛은 굉장히 꽉 차요. 부드럽고 역시 후추밥이랑 잘 어울리네요. 이 후추밥이 그냥 밥 위에다가 단순히 후추를 뿌린 게 아니라 이 오리를 요리할 때 배 안에다가 각종 향신료 그리고 설탕, 초고추를 넣는다고 해요. 그러면은 이 배를 가르면은 이 소스가 흘러나온다고 해요. 그러면은 이 소스를 이 오리고기 위에다가 뿌려주기 때문에 이 밥에서도 이 후추향이 강렬하게 나면서 이 맛있는 덮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. 어쩐지 맛있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그냥 후추맛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이 맛 자체가 벌써 또 하나의 요리 같은. 와,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먹어봐야 돼요, 꼭. 들리시면 꼭 먹어봐야 돼요.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그리고 이제 이 닭 소스와 함께 먹는 거라고 합니다. 일단 이 특제 소스를 한번 따로 맛을 볼게요. 생강향이 일단 확 들어오고요. 생각보다 훨씬 짜요. 이건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, 확실히. 대박. 찰져요. 입안에서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거의 닭발처럼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식감이 살아있네요. 세 가지 고기의 식감이 전부 다르고 맛도 너무 다른데 양념도 다르고 한 번에 먹으니까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. 거의 이거는 삼위일체라고 하나, 삼위일체? 아니, 밥도 진짜 너무 맛있다. 우리 껍데기만 따로 더 먹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바삭하고 이게 고소하고 자체까지 클리어하고 마지막 사슴 한 입에. 진짜 맛있어. 저는 개인적으로 차슈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차슈 다음에 오리 그리고 닭.